안녕하세요, 미상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영상입니다. 혹시 저번 영상 안 보셨다면 지금 위에 뜨는 이 영상부터 보고 오시면 되시고요. 저번에는 사람들이 닌텐도 스위치를 왜 구매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4년 동안 닌텐도 스위치를 쓰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 혹은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단점은 제가 느낀 주관적인 단점입니다. 아, 이놈은 이걸 이렇게 단점으로 생각했네. 이상한 놈이네. 라는 너그러운 시선으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 조이콘. 조이콘은 닌텐도 스위치의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내주는 컨트롤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닌텐도 스위치를 닌텐도 스위치답게 만들어주는 녀석이 바로 조이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조이콘은 닌텐도 스위치의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히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이콘이라는 컨트롤러는 내구성이 속된 말로 똥망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체와 연결되는 조이콘의 결합 부분이 쉽게 닳습니다. 조이콘의 결합부는 플라스틱, 그리고 본체의 결합부는 금속 재질입니다. 즉, 두 소재의 경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살짝만 충격이 가해져도 상대적으로 경도가 약한 조이콘의 플라스틱 결합부가 쉽게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결합부가 나갈 경우 조이콘 뒤에 분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밀기만 하면 조이콘이 본체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떨어뜨리는 거야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좀 사용하면서 뺐다 꼈다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조이콘의 결합 부분이 마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본체의 결합 부분이 마모되어서 본체를 사는 것보다야 조이콘을 새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닌텐도가 소모품인 조이콘의 결합부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조이콘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당 4만원, 그러니까 한 짝 세트로 8만원입니다. 소모품이라지만 가격은 덜컥 구매하기에는 조금 후달리는 가격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게임 플레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고도 말하기 애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휴대기로 할 때 게임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때 조이콘이 밀려서 스위치 본체를 놓치게 되거나 조이콘이 분리된 뒤 캐릭터가 이동 불가가 되어서 죽어버리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몇 번 겪다 보면 굉장히 짜증나지만, 그렇다고 덜컥 하나 사기에는 또 가격이 너무 비싸고 안 사자니 또 겪게 되고 이런 무한지옥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우선 조이콘의 첫 번째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컨트롤러를 힘주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아직 조이콘의 단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선 것보다 더 짜증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이콘 쏠림 현상입니다. 이는 조이콘의 스틱에서 손을 떼도 계속 한 방향으로 쏠려서 인식이 되는 문제입니다. 스위치 유저라면 너도 나도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 집단 고소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봐선 닌텐도 쪽의 설계 결함이 확실한 듯 합니다. 물론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캐릭터가 절벽으로 움직여서 떨어져 죽거나 시점이 계속 뱅글뱅글 돌아버리는 등 게임 중에 반복해서 겪다 보면 굉장히 짜증나고 거슬립니다. BW100으로 노폐물이나 먼지를 날려보내면 일시적으로 해결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입니다.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조이콘이 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녕 이것이 8만원짜리 정품 컨트롤러인지,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조이콘을 첫 번째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2. 독. 두 번째 소개할 단점은 독의 단점입니다. 사실 17년도에 처음 샀을 때는 크게 불만이 없었던 녀석입니다. 스위치를 꽂아 놓으면 뭔가 안정적인 거치기 느낌을 준다고 할까요? 하지만 오래 쓰다 보니 굳이 독을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을 분리해 보면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기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의 부피는 엄청나게 크죠. 스위치를 휴대할 때 독도 함께 휴대할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럴 때마다 쓸데없이 부피를 너무 차지하는 독이 저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닌텐도 스위치를 거치할 때 앞부분과 뒷부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발열 관리에 있어서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앞뒤로 본체에 기스가 가는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 때문에 저는 예전에 구매한 닌텐도 스위치는 기본 독을 분리해서 커스텀 독 케이스에 이식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정품 기판이라 스위치 자체에 무리가 갈 일도 없고 앞뒤로 트이면서 동시에 크기도 손바닥만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습니다. 이를 써보니까 굳이 닌텐도가 이렇게 크고 우람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현재 사용하는 모동숲 에디션은 예뻐서 인테리어 느낌으로 놔뒀지만 말입니다. 다시 단점이라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독의 부피뿐만 아니라 독에 랜선 포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무선이 빠르다고 해도 유선만큼의 안정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다운받거나 마리오 카트나 대난투 등 온라인으로 주로 하는 게임의 경우 유선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 독은 이를 기본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3.0 USB 랜선 포트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유선을 위해서는 추가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피와 랜선 포트의 부재를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3. 성능. 어허, 휴대용 게임기의 성능을 바라는 도둑놈이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휴대용 게임기를 겸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라고 해도 가끔 게임에 불편할 정도로 일어나는 프레임 드랍은 단점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젤다의 코르그 숲이나 젤다 무쌍 등의 게임에서 겪는 간헐적인 프레임 드랍은 게임 플레이 자체에 큰 지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없다면 훨씬 더 좋은 게임을 경험하게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처럼 말해도 사실 저는 둔감한 편이라 30프레임만 안정적으로 나와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 30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은 요즘 시대에 있어서 애초에 낮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보다 프레임이 내려갈 경우 60프레임에서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눈에 확 띄며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게임에 대한 몰입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성능을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4. 디스플레이. 요즘은 보급형 스마트폰도 FHD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큼에도 불구하고 휴대기에서 720p를 지원하는 스위치의 디스플레이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디스플레이보다는 성능과 관련된 점이긴 한데 독모드의 경우 900p 혹은 1080p까지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베젤의 경우 게임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막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두껍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베젤을 줄이는 추세로 가는 요즘 기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젤은 굉장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베젤을 줄일 수 있다면 게임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을 높일 수 있고 혹은 같은 크기에 더 넓은 화면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해상도와 베젤을 스위치의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5. 소프트웨어적인 단점. 지금까지 하드웨어의 단점을 뽑았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단점입니다. 우선 3DS에서 지원하던 내부 테마 기능과 홀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위치에서 제공되는 테마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밝은 테마와 어두운 테마.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면 분명 닌텐도 입장에서도 테마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을 텐데 왜 아직까지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로 게임을 DL로 사는 경우 게임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를 파일로 분류해서 묶는 기능은 고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순서에 따라 정렬하는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외의 단점으로는 한인 한정이긴 하지만 스토어에서 여전히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별게 다 단점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맞아 나도 저게 불편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닌텐도 스위치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 이어서 닌텐도 스위치 프로에 대한 루머를 정리해보는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과연 차세대 스위치 기기는 이번 영상에서의 단점들을 개선한 채로 출시될까에 대한 대답을 루머를 통해 재미삼아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미로 운영하고 있는 제 채널과 영상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미상입니다.